나는 모든 제 결단에 상큼 발랄 분위기 메이커 지니야. 난 모든 제 결단에 호기심쟁이 여비야. 친구들 반가워. 지니 지니, 응? 너 혹시 닮고 싶은 영웅 있어? 영웅? 나는 거미줄 휘삭휘삭휘삭 쏘고 건물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 되고 싶어. 그럼 여비 너는? 나는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번개맨! 와, 그럼 우리는 초능력을 쓸 수 있는 영웅이 되고 싶은 거네. 역시 우린 잘 통해. 맞다. 여봐, 근데 영웅 이야기는 갑자기 왜? 아, 내가 오늘 참참참 진실의 OX 시간에 오늘 나라를 구한 영웅을 만난다지 뭐야. 와, 정말? 어떤 영웅을 만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 궁금증 해결하기 전에 오늘 타임머신 여행 지난주 인증샷 올려준 친구들을 만나봐야겠죠. 뭐든지 프렌즈에 나와라. 야! 지난주 연상군 이야기 당첨자는 이지 친구와 창현 친구. 핏뚜루 바뚜루 선물 팡팡.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을 남겨줬어요. 참 잘했어요. 우와, 정말 잘 그려졌어요. 와. 자, 오늘도 타임머신 여행을 떠날 친구들 얼른 모여. 휘뚜루 마뚜루 출석 체크! 뭐든지 해결단 앱에 접속해서 참참참 진실의 OX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짠짠짠짠짠! 와, 우리 메탈 슬로그 친구, 독수리 왕자 친구 안녕! 민준양이 친구, 딸기라떼 친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노우 친구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스노우 친구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친구 연웅 성웅 친구 여비 사랑해요. 네, 답변을 하고 있었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준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방송 중간에 나오는 문제를 맞히면 휘뚜루마뚜루 선물 팡팡. 자, 그럼 시작해볼까? 월요일엔 타임머신 타고 떠난 신나는 역사여행! 참참참 진실의 OX 출발! 지니, 나 먼저 간다! 어, 같이 가!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누구든지 만나러 뭐든지 해결단이 간다. 참 진실의 오 엑스. 와, 얘들아 안녕. 나는 여러분들의 역사여행의 길잡이 보미쌤이야. 보미쌤, 저희 오늘 나라를 구한 영웅을 만나러 간다면서요. 알았어. 아는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바로 누구냐? 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 3대 장군 중 한 분인데 을지문덕, 그리고 이순신, 그리고 바로 이분이야. 3대 장군 중 한 분이라. 아, 힌트 좀만 주시면 안 돼요? 어느 시대 영웅인 거예요? 어느 시대의 영웅인지는 내가 이 역사 속 재미있는 유래 이야기로 알려줄게. 자, 얘들아. 옛날 아주 먼 옛날. 먼 옛날. 고리적에 말이야. 고리적? 고리적? 고리적이란 바로 옛날 옛적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우리 역사 어느 한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어. 아, 그렇다면 고리적 고로 시작하니까 고조선? 고구려? 아, 고려? 오, 옳지. 여기에 정답이 있어. 아! 고구려 맞죠? 고구려! 고구려인 것 같은데? 아니면 고려 아닐까요? 정답은 바로 정답은? 지니가 말한 고려 시대야! 아, 그렇구나! 지니. 얘들아, 이런 말이 있지? 이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나 때는 말이야.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이 말이 유행이었대. 자, 조선 사람들이 이 고려 시대를 회상하면서 아, 고려 쪽에는 말이야 라고 말을 했었대. 아하, 그렇구나. 고려시대를 뜻하는 말인 고려적이 고리적으로 바뀐 거군요. 알아두면 쓸모맞는 역사 속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 배운 단어는 고려시대를 뜻하는 고리적. 친구들 모두 기억.
그럼 보미쌤,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고려시대로 떠나는 게 맞나요? 맞아. 얘들아, 고려시대는 처음이지? 네, 그럼 빨리 가면 되나요? 지금 타임머신 타면 됐나요? 아, 잠시만요. 여봐, 퀴즈 풀고 가야지. 맞다, 깜빡했네. 자, 천천찬 진실의 OX 퀴즈. 오늘 저 벽 뒤에 있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 네, 좋아요. 빨리 가, 빨리. 자, 오늘은 어떤 힌트가 있을까? 내가 한번 열어볼게. 오케이. 어? 이거는 서울 지도잖아. 서울 지도네. 서울에 있는 관악구? 관악구가 나온 거야? 하나만 더 돌려볼까? 오케이. 어? 이건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잖아. 낙성대가 왜 나오지? 초록색이면 2호선. 아, 모르겠으니까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서울대잖아, 서울대. 그 서울대 정문 아닌가? 아니, 근데 서울대는 무슨 힌트지? 뭐야, 오늘. 진짜 딱 하나만. 오케이. 가볼게. 여기 낙성대라고 써있는 비석인데. 나는 모르겠다. 혹시 서울대 옆에 있는 낙성대라는 대학이 아닐까? 여기서 참참쌈 진실의 OX 그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자, 우리 여비의 말대로 낙성대는 과연 대학교 이름일까 아닐까? 아이고, 보미쌤, 이거 너무 쉬운 문제네요. 서울대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낙성대도 대학교겠죠? 그치, 분명 그럴 것 같은데 왠지 아닐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 궁금하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자, 그럼 과연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이 낙성대는 진짜 대학교 이름일까 아닐까? 지금 바로 뭐든지 해결단 앱에 접속해서 정답을 휘뚜루 마뚜루 눌러 꾸! 낙성대는 대학교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진이,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대학교가 맞을 것 같아. 아, 저기 가본 적 있어, 저 대학. 아닌가? 어? 아, 헷갈리네. 너 거짓말은 아니지? 아닌가? 우리 친구들은 X를 많이 선택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정답을 확인해봐야겠죠. 휘낭자와 마도령! 지금 바로 휘뚜루 마뚜루 정답을 알려줘! 참참참! 진실의 OX! 역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우리는 휘뚜루 마뚜루 해결단! 난 휘뚜루 마뚜루 해결단의 마도령! 난 휘낭자라고 하오! 아니, 여긴 지하철역 아니오? 맞소! 이번 역은 낙성대역입니다. 아, 지하철 이름 중에 대학 이름이 참으로 많소. 이대, 홍대, 한양대, 건대, 서울대, 그리고 이 낙성대까지. 근데 내 다른 대학은 다 가보았는데 이 낙성대는 한 번도 못 가봤소. 아, 휘낭자는 혹시 가보았소? 내 오늘 정답을 미리 알고 있어. 이미 근질근질하지만 마도령 같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도록 하겠어. 이야, 그럼 오늘 희낭자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오. 그렇소. 따라오시. 희낭자. 멋있어. 희낭자. 오호. 아니, 휘낭자, 여기 뭐 특별한 게 있어? 내 보기에 그냥 골목 같은데. 에헤이, 이곳은 그냥 평범한 골목이 아니오. 이 골목에는 낙성대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곳이오. 아니, 이곳에 말이오? 아니, 어디 있어? 저기 있나? 바로 저곳이오. 같이 가시오. 이게 무엇이오? 아, 이 비석이 그 낙성대의 비밀을 풀어줄 그 열쇠인 것이오? 그렇소. 이 비석에 쓰인 글귀를 내 한번 읽어보겠소. 강감찬 장군, 낙성대 유허비. 아니, 잠깐만. 아니, 방금 뭐라 하셨소? 강감찬 장군? 그 귀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명장, 그 강감찬 장군이란 말이오? 그렇소. 바로 이것이 강감찬 장군이 나고 자란 생가터요. 내 강감찬 장군의 생가터에 와보다니. 바로 이 자리에는
강감찬 장군의 탄생부터 쭉 함께해온 향나무가 있었지요. 그 천년 동안이나 이 자리를 지켜오다 1987년 생을 다하여 새 향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오호라, 감개무량이요. 내 가장 존경하는 강감찬 장군의 생가 터에 와보다니.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내 꿈에도 몰랐소. 고맙소 희낭자. 잠깐. 근데 그 낙성대의 비밀을 풀어준다 하지 않았소? 마도령. 내가 그래서 이곳으로 데려온 건 아니오. 이곳. 그럼 혹시 이 낙성대랑 강감찬 장군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오? 그렇소. 그럼 낙성. 네, 알았소. 그 강감찬 장군이 다닌 학교가 혹시 이 낙성대인 것이오? 네, 그걸 마도령. 몰랐어. 바보 마도령. 마도령! 하긴. 원래 이곳에 있었던 석탑을 봤다면 답을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이곳에 석탑이 있었소? 그렇소. 그럼 석탑에 있는 그곳으로! 맞도록! 뿅! 휘낭자, 여기가 어디요? 바로 이곳이 강감찬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안국사가 있는 낙성대 공원이오. 이야, 이 낙성대 공원이 아주 넓고 좋소이다. 근데 아까 휘낭자가 말했던 그 석탑은 어디에? 바로 이곳! 낙성대 3층 석탑! 그 강감찬 장군의 생가 터에 있었다던 그 석탑이 바로 이거란 말이지요. 그렇소. 강감찬은 거란의 10만 대군을 물리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는데 훗날 사람들이 강감찬의 공을 기려 생가터에 이 3층 석탑을 세웠다고 하오. 정말로 그렇소. 이 석탑에 강감찬 낙성대라고 적혀있소. 이 한자의 속뜻을 풀이해보면 떨어질 낙, 별, 성, 집터, 대,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별이 떨어진 곳? 그렇소. 때는 서기 948년 고려에서 머물고 있던 송나라 사신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별이 떨어진 곳을 찾아가 보니 그날 그곳에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겠소? 그럼 그 사내 아이가 바로? 맞소이다! 강감찬 장군! 이야, 정말 영웅의 탄생다운 이 비범하고 신비한 이야기일세. 마도령, 왜 이곳이 낙성대라 불리는지 이제 좀 알겠소? 알다 마다. 이 강감찬 장군의 탄생 설화에서 유래된 이름, 낙성대. 참참참, 진실의 OX! 낙성대는 대학의 이름이 아니오시다! 휘뚜루 마뚜루 정답은 X! 낙성대는 대학교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강감찬 탄생 설화 중 별이 떨어진 자리를 뜻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 기억! 정답을 맞힌 두 명의 친구들에게는 선물 보내줄게요. 친구들 축하해요! 얘들아, 설화란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더 과장되고 그리고 변형되는 거. 이게 바로 특징이야. 그래서 나라를 구한 이 영웅들에게는 이 아주 믿을 수 없는, 그렇지만 믿고 싶은 더 비범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단다. 그런 건 우리도 알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강을 건너려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글쎄 다리를 놓아줬지요. 또 신라의 영웅 김유신 장군의 설화도 있잖아요.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과 유상이 떨어져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 맞아. 자, 이렇게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나라를 구한 영웅들에게 설화로 전해 내려오지. 그런데? 고려를 구한 영웅, 바로 이 강감찬 장군에게는 탄생설화 말고도 더 재미있는 신기한 아주 설화가 많이 내려온단다. 궁금하지? 네! 자, 그럼 우리 타임머신 타고 가서 한번 만나볼까? 네! 빨리 타임머신 타러 고고! 제발! 내가 먼저 탈 거야! 빨리 가자! 너무 궁금해! 자, 타임머신아! 우리를 가더러! 보내줘! 얍! 가자!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우와, 우와 고려시대구나. 너무 기대된다. 우와 기대된다. 진짜 이쁘다. 우와 진짜 맛있네.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호랑이 호랑이가 어디에 있어? 저기 들어갔어요. 근데 그 누구세요? 난 고려의 장군 강감찬이요. 장군님, 저희가 장군님을 보러 미래에서 왔는데 저렇게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막 응 이러고 갔어요. 호랑이 때문에 많이 놀랬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고려에 요즘 호랑이 떼가 좀 출몰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호랑이 떼요? 어떻게? 그냥 빨리 돌아가요. 저거 하나 못 있겠어. 잠깐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오늘 호랑이 떼를 다 없앨 것이니. 어? 잠깐. 오 저기 오는구만. 아 스님이랑 힘을 합쳐서 호랑이를 물리치려나 봐. 아 산속 지리는 스님이 잘 그치, 아니까 그치, 그런 거겠지?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왔구나. 이제 내 마지막 경고를 할 것이다. 말미를 줄 터이니 어서 너희 무리를 이 고려에서 떠나게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야. 잠시만요. 장군님, 아니 왜 스님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아, 맞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호랑이를 물리쳐야죠. 여러분들은 저게 스님으로 보이십니까? 응? 아, 스님이 아니면 뭔데요? 너의 정체를 보여주거라! 응? 어? 응? 서손이! 스님 왜 그래? 스님이 아니라 호랑이! 죄송합니다. 가시던 길 쭉 가세요. 죄송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강감찬 장군님은 이 스님으로 변했던 이 호랑이를 한눈에 알아봤지. 강감찬 장군에게 경고를 받은 다음 날 이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호랑이를 데리고 이 강을 건너가는 거를 사람들이 지켜봤다고 해.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민가에는 호랑이가 단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 스님으로 둔갑한 호랑이 두목을 알아보다니!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아직 이 강감찬 장군님의 가장 큰 업적은 그 시작도 안 했어. 그게 뭔데요? 그건 바로 히스테시 보고 와서 알려줄게. 그럼 어쩔 수 없지. 친구들 티시테시 보고 와서 엄청난 걸 보여드릴게요. 이따 만나요.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거란군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저곳 흥화진이라고 합니다. 흥화진이라. 거란군이 지금 이 고려를 세 번째나 쳐들어오고 있다. 분명 이번에도 쉽게 들어오진 않았을 것이야. 등잔 밑이 어두운 법 저 흥화진 옆을 그냥 지나쳐갈 것이다 아마.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이 고려의 땅을 밟히게 두실 겁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거란군이 고려의 땅을 밟게 내버려 둔다고 했느냐? 아, 그러면 대책이 있으십니까? 당장 가서 이 소가죽을 마음껏 구해오거라! 어서! 이 소가죽을요? 아, 보미쌤!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오고 있나 봐요! 오! 거란은 고려에 이미 두 번이나 침입했었는데 이번에 또 고려에 쳐들어오게 된 거야. 그런데 장군님은 왜 싸우지 않고 소가죽을 모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소가죽으로 강물을 막으려고 했던 거지. 소가죽으로 강물을요? 어떻게요? 자, 소가죽으로 강물을 어떻게 막을지 상상이 잘 안 되지? 자, 우리 계속해서 저기를 볼까? 네! 장군! 소각을, 소가죽을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거란군은 반드시 흥화진 옆 강을 지날 것이다. 그럼
이 소가죽을 연결해서 상류의 강물을 막아라! 강물을 막으면 우리 병사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강둑 아래로 그들을 유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나갈 때 이 강물을 열어서 물에 휩싸이게 한 다음 그때 우리가 거란군을 치는 것이다. 아, 장군님은 다 뜻이 있으셨군요. 분부 받들겠습니다. 와, 강강찬 장군님 정말 지혜롭네요. 그럼 이 작전은 성공했나요? 그럼 그럼. 이 작전으로 거란군은 거의 전멸하게 돼. 오,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거란군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바로 수도 개경까지 진격하게 되는데 결국 이 개경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퇴각하게 되지. 와, 정말요? 거란아 물러가라. 바이 바이. 맞아. 하지만 이 강강찬 장군은 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았다고 해. 아, 단 한 명의 적도 그냥 불려보낼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자, 강강찬 장군은 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 놀라운 전술을 펴게 된단다. 와. 장군! 거란군이 지금 퇴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살려두지 말거라. 이번에 소탕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고려를 들어오고 말 것이야.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아,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냐? 이곳 귀주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걱정이 무엇이냐 말이다. 네, 그것이 말을 탄 기마병을 거란 기마병을 우리 보병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아니,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야 바로 어떤 방법이냐 한다면 바로 이 첫 번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검차! 어? 아니! 검차라는 칼과 창을 붙인 수레 아닙니까? 맞다. 이 검차를 맨 앞에다 두게 된다면 아무리 그 기마병도 한 번에 쳐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우왕좌왕한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번째 비장의 무기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자네 적과 적의 거리가 많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이, 그야! 화살을 썼을 때 멀리 날아가는 활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런데 우리의 화살이 거란의 튼튼한 갑옷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 뚫을 수는 없다. 그래서 활보다 중요한 이걸 가지고 공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쇠뇌다. 쇠뇌? 이것만 있다면 그 어떤 두껍고 무거운 것도 다 뚫어버릴 수가 있다. 아니, 장군님은 다 뜻이 있으셨군요. 분부 받들겠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 강감찬 장군의 큰 활약으로 크게 패배한 이 거란군은 10만 대군에서 겨우 수천 명만 살아남게 되지. 와, 거란을 아주 혼쭐을 내줬군요. 아무도 이제 고려 땅을 넘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이 귀주대첩을 끝으로 27년간 계속되었던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된단다. 와, 강감찬 장군님이야말로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었네요. 두고두고 감사해야겠어요. 맞아. 그래서 이 강감찬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당 안국사가 전해져 오는데 이 안국사를 휘낭자와 마도령이 직접 다녀왔다고 하네. 우리 같이 만나볼까? 어, 좋아요. 히뚜루 마뚜루 나와라. 야! 참참참 진실의 OX 휘뚜루마뚜루 해결단이 놓았소.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 강감찬 장군. 자, 이 동상만 봐도 정말 늠름하지 않소. 안국공신, 나라를 평안케 만든 충신이라는 뜻으로 고려 현종대왕이 직접 칭호도 내렸다고 하오.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안국공신, 이 강감찬 장군의 위패를 모신 안국사에 가서 직접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겠소? 아, 당연하지요. 강강찬 장군의 얼굴을 보러 한번 가봅시다. 아, 휘뚜루 마뚜루. 아, 저
아니 문이 세 개나 돼요. 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으로 들어가겠소. 아, 예,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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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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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단 말이오. 휘낭자. 아, 여기에서 제일 큰 문은 사당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드나드는 문 아니겠소? 사당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 함은 아 사당에서 모시는 혼령? 그렇소. 이 문은 오직 이 제사를 지낼 때만 열리는 아주 신성한 곳이오. 그러니 우리는 동입서출의 규칙에 따라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갑세. 아 그럼 들어갈 때는 동쪽으로 나올 때는 서쪽으로. 알겠어 알겠어. 갑세. 자 으차. 동쪽으로? 내가 동쪽이네. 서쪽. 어 저리로 가. 아니 우리 방금 문을 넘어왔는데 저기 문이 또 있어. 아니 방금 넘어온 문은 외산문,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문은 내산문. 사당에는 이렇게 두 개의 문을 지나가야 하오. 아니 문 하나를 지나왔는데 왜 사당 앞에는 내산문이 또 있는 거요? 저 내산문은 죽은 자와 산자의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문이오. 그래서 내산문을 건너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라는 뜻이지요. 아, 알겠어 알겠어. 차분하게 정갈하게 출발합시다. 알겠소. 아닙니까? 강감찬 장군의 위패와 초상화가 보입니다. 오호. 사실 고려사라는 기록에 보면 강감찬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했소. 용맹하다, 영웅답다 뭐 이렇게 적혀있을 것 같소. 아니요. 채모외루. 이 키가 작고 생긴 것이 볼품없다는 뜻이오. 아,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소. 송나라 사신이 방문했을 때 이 강감찬이 잘생기고 헌칠한 부하에게 좋은 옷을 입혀서 앞에 내세우고 이 강감찬은 뒤에 있었는데도 이 송나라 사신이 강감찬을 알아봤다고 하오.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아 그리고 또 이 강감찬 아무것도 아니오. 에헤이 말을 끝까지 하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강감찬 장군 아무것도 아니오. 이 사람 말을 끝까지 해야지. 아 여기 사당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작게 한번 말해보시오. 아니 내가 비밀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비밀? 이 강감찬 장군이 원래 이 장군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에헤이 아니 이렇게 갑옷을 입고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이루신 장군에게 장군이 아니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본업이 무관이 아니다 뭐 이런 소문이 나도 듣긴 에이, 했는데 이런 내가... 허무맹랑한 소문을 이런 신성한 사당에서 말하다니. 우리 뭐든지 해결단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방법이. 뭐든지 해결단 강감찬 장군이 무관 출신이 맞는지 진실의 O, X 정답을 알려주시게. 참 진실의 OX 그 두 번째 퀴즈. 강감찬 장군은 무관 출신일까 아닐까? 아니 강감찬 장군의 장군이 왜 붙겠어요? 무예를 다루는 무관이기 때문이죠. 적군의 허를 찌르는 전략 못 봤어? 군의 싸움의 진수 강감찬 장군님은 분명 무관 출신이었을 거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바로 뭐든지 해결단 앱에 접속해서 정답을 휘뚜루 마뚜루 들러들러 꾹. 강감찬 장군은 무관 출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우리 친구들은 무관 출신이 아니다를 많이 선택해줬네요. 그럼
정답은 무엇인가요, 구미쌤? 정답은 X! 강갑찬 장군은 무관 출신이 아니라 바로 문과의 창원급 제안 문관 출신이야. 강갑찬 장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어릴 적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뛰어난 지략이 많았다고 해. 그런데 무관 출신에게 붙는 장군이라는 호칭이 왜 붙은 거예요? 그건 바로 이 강갑찬 장군의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임시 지휘관 때 승리했던 귀주 대첩이기 때문이지. 아, 그렇구나. 정답을 맞힌 두 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축하해요. 아쉽지만 오늘 타임머신 여행은 여기까지. 친구들, 낙동대 터나 안국사를 방문한 사진 혹은 직접 그린 그림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역사 속 재미있는 비밀과 이야기를 모두 풀 때까지 참참참 진실의 OX는 쭉 계속됩니다. 쑥쑥 사진감도 쑥쑥 이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을 순 없다. 꿀잼 보장 선물 보장 달콤 지식 꿀단지 퀴즈쇼. 자, 오늘도 우리에게 달콤한 꿀단지 가져다줄 꿀멍이 불러볼까요? 꿀멍아 꿀멍아 오랜만이네. 안녕. 퀴즈를 맞추면 달콤한 꿀단지 꿀이 뚝뚝, 틀리면 따끔한 벌침이 뿅뿅. 퀴즈 꼭 맞춰서 달콤한 꿀단지 얻어가요. 그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튤립과 풍차의 나라로 불리는 이 나라는 어디 나라일까요? 1번 프랑스, 2번 덴마크, 3번 네덜란드, 4번 폴란드. 꿀단지를 얻을 수 있게 지금 바로 정답을 휘뚜루 마뚜루 눌러눌러 꾹. 우리 친구들은 3번 네덜란드를 가장 많이 선택했네요. 자, 과연 꿀단지를 얻을 수 있을지 꿀벙아 알려줘. 알려줘. 와! 정답은 3번 튤립과 풍차의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죠. 아하, 달콤 지식 하나 입력. 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 모두 귀중끝 집중. 두 번째 퀴즈,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는 무엇일까요? 1번 귀주대첩, 2번 행주대첩, 3번 살수대첩, 4번 한산도대첩. 꿀벙이가 꿀단지를 다 가져올 수 있게 지금 바로 정답을 휘뚜루마뚜루 눌러눌러 꾹. 친구들은 1번 귀주대첩을 많이 선택해줬네요. 과연 꿀단지를 얻을 수 있을지 꿀벙아 알려줘. 자, 정답은 1번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무찌른 전투는 귀주대첩이죠. 달콤 지식 하나 입력 완료. 마지막 퀴즈도 있으니까 모두 귀중끝 집중. 마지막 문제, 귀주대첩 때 사용된 고려군의 무기로 발사장치가 장착된 이 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맥궁, 2번 각궁, 3번 대뇌, 4번 퇴뇌. 꿀벙이가 꿀단지를 가져올 수 있게 지금 바로 정답을 휘뚜루 마뚜루 눌러눌러 꾹. 우리 친구들은 4번을 많이 선택해줬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꿀단지 얻을 수 있을지 꿀벙아 알려줘. 획득! 정답은 4번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의 갑옷을 뚫기 위해 고려군이 사용한 활의 이름은 바로 세뇌였어요. 총 3개! 9명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 수 있겠네요. 친구들 보여주세요. 친구들 축하해요. 꿀벙아 우리 내일 만나. 안녕. 오늘의 달콤 지식 꿀단지 퀴즈쇼는 여기까지. 우리는 잠시 후에 행운의 활쏘 아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선물을 쏴쏴쏴 행운의 활쏘아. 오늘 행운의 활쏠 친구 나와라 뿅뿅. 와 반가워요 친구.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사는 4학년 정준영 장서연입니다. 아 준영 친구, 서윤 친구 반가워요. 여기 선물 돌림판 보이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초콜릿 코딩이요. 아 초콜릿 코딩. 네. 자 그러면 행운의 활을 한번 쏴 볼까요? 좋아요. 행운의 활을 쏴 들어갑니다. 제발 됐자. 어? 융합 과학 만화 세트에 맞았었으니까 이게 붙일게요. 네 그렇다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가 원하는 걸 꼭 뽑아줘야 돼. 원하는 건 맞출 수 있겠지. 당연하지. 가볼게요. 행운의 활을 싸싸싸 갑니다. 각도 잘 맞춰서 간다 간다. 원하는 거 이렇게 되면 선물은 바로 저물러 코딩. 우와! 보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준영 친구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종이접기를 해왔는데 이제 반 친구들이 접어달라고 할 정도로 잘 접어요. 제가 만든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예쁜데요. 준영 친구 종이접기 실력 너무 대단해요. 혹시 이것만은 꼭 종이로 접어보고 싶다 그런 거 있나요? 미래 도시나 타임머신을 모형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와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준영 친구의 끝없는 도전. 우리 모든 재결단이 응원할게요. 오늘 전화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생방송 모든 재결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내일은 휘뚜루 마뚜루 뭐든지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친구들. 생방송 휘뚜루 마뚜루 뭐든지 해결단 안녕.